실물을 봐야 돼요. 우리가 그냥 아무 실물도 없이 써보자, 그려보자, 이야기해보자 그럼 너무 막연하잖아요. 그러니까 잘된 동시집의 예, 또 좋은 동시의 예 같은 것을 익혀서 아, 동시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이 정도를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담아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익혀가는 과정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. 근데 이제 동시가 쉬우니까 일반인들이 읽어보면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. 아, 이 정도 나도 쓸 수 있겠는데? 네, 쉽게 뭐 어떤 자기에게 다가온 어떤 느낌이 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편하게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말로 형식으로 이렇게 담아내면 되실 것 같습니다.